옥수동에서는 뭐 활발한 진행들이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뭐 사업지들을 들여다보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좀 주목할 만한 곳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동은 이제 거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호동일 때는 좀 재개발이 되는 곳들, 그래서 단독 나가고 빌라 밀집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옥수동 쪽은 거의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단지들을 꼽자라고 하면은 한남아이츠 재건축 단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장점은 여기가 이제 그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뭐 1대1 재건축이라고 할 정도로 일반 분양 세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대형평형 위주로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강이 대부분 이제 조망이 가능하게끔 좀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치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한남하이츠지만 옥수동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남하이츠, 한남이라는 지명이 붙은 것처럼 그 한남동과 경계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좀 한남동에 가까운 옥수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20평대가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뭐 30평대는 19억에서 20억 정도, 48평형은 뭐 26억 이상 이렇게 그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가장 이제 뭐 사업 단계가 많이 진행이 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는 옥수 하이츠예요. 여기 옥수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평지라는 장점이 있어요. 한남하이츠라던가 이제 뭐 대부분의 옥수동 재건축 단지들은,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뭐 아파트 단지들은 언덕이라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이제 그 오고 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옥수 하이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평지예요. 아니, 평지고 역에서 거의 초역세권에 가까운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옥수 하이츠는 이제 한강 변을 끼고 있는 그 거리만 300m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이제 그뭐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이 한강 조망이 굉장히 이제 잘 나오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현재 이제 근데 이제 재건축 얘기가 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남하이츠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가 뭐 진척이 된건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30평대가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40평대가 19억에서 20억 정도 이제 형성하고 있으니까 한남하이츠 아파트에 비해서는 한 5억 정도 시세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 더 보면은 한남하이츠 바로 건너편에 리모델링 진행이 꽤된 단지가 있어요. 옥수극동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해요. 재건축이 아니라. 근데 이제 리모델링 단지치고 규모가 커요. 한 1000세대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모델링은 옆으로 늘리는 수평 증축이 있고, 또 별동을 짓는 별동 증축이 있고, 또 위로 높이는 수직 증축이 있거든요. 근데 수직 증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거의 이제 진행이 된 곳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로 높이면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세대의 가격이 이제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 증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리모델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좀 느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건축심의 정도 이제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서, 앞으로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해도 한 5년 정도는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언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사 난이도도 좀그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 대신에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평대를 보면은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이제 형성하고 있고, 30평대는 13억에서 14억 정도, 그리고 40평대부터는 한 14억 이상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뭐 한남하이츠 아파트랑 비교하면은 거의 한 10억 가까이 싸요. 아니, 그리고 옥수하이츠랑 비교했을 때도 한 5억 가까이 싸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다. 리모델링 단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볼수 있어서,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옥수극동 아파트 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가 신축이 뭐 옥수 파크힐스를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그 한남하이츠 바로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옥수극동 아파트 바로 부근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세를 보면은 이게 201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25평형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30평대가 17억에서 18억, 뭐 43평형이 이제 22억
에서 23억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세를 봤을 땐 한남하이츠 아파트가 더 비싸죠. 재건축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입지나 뭐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한남하이츠 아파트가 더 우수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재건축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볼수 있는 곳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옥수성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재건축 뭐 이슈가 있는 지역이건 분명하죠. 근데 이 옥수성 안에서 이런 재건축 이슈가 워낙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이 재건축 말고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그 사기 얘기도 일정 부분 담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뭐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돼서 여러 얘기들을 다뤄드렸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결국 저렴하게 내집 장만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뭐 기회가 될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공한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심도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뭐 어떻게 이 사업지들 다 보면은 굉장히 좀그 인기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지역에 은근히 지역주택조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옥수동 같은 경우도 주요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그 사기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옥수역 바로 옆에 뭐 어울림 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제 옥수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수동의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뭐 마치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뭐 부지도 매수하고 한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그뭐 드나드는 거를 좀 이제 뭐 삼가를 해달라거나 뭐 이런 표지판들도 막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뭐그 이후로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무실만 덩그러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의문인데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뭐한 자릿수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퍼센트로 따졌을 때 그래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이제 돈을 모아서 공사비도 내고 땅도 사고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땅을 매입하는 것부터 사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 사례가 좀 나오기가 어려운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옥수동에 한 곳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옥수동에 또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합장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주택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으로 한 1억씩 받아서 결국에 260억 정도를 이제 그 네. 편취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나오니까 사실상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조합원들을 속인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을 속여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게 한 그런 사기 행위들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조합장이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택조합에 항상 뭐 투자를 하시거나 가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고 이렇게 그 사기나 뭐 이런 것들에 연루돼서 이게 사업이 아예 그안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